비좁은 골목과 낡은 가옥들, 고령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은 동네, 옷을 바꿔 입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된 완얼 달빛 마을, 옛 우물터처럼 안부도 묻고 웃음꽃 피어나는 만남의 장소, 문화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 우물 사업에서 미술 활동을 하는 작가 신민정입니다. 미술에 있어서 뭐 기술이나 이런 뭐 표현보다는 우선 자유롭게 살아오신 글은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생활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좀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 말고도 다른 어르신 분들도 미술 활동이나 이런 문화 활동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운도 생기고 너무 즐겁고 너무 반갑습니다. 누가 나만의 사람을 누가 이래 해주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더 미술 같은 거 무용, 춤, 그림 말 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노는 공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분도 만나고 선생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우리 좋은 거를 많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든 열심히 배워가고 좋은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던 어르신들의 도전은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할머니들의 핸드드립 커피는 느리지만 너무 맛있었다. 생활에 가까이 스며든 우리 동네 문화생활, 사람과 공간을 잇는 문화활동의 현장, 달빛마을 우물 프로젝트, 소소한 행복을 만나다.